복숭아와 수박 등 여름철 과일 출하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. 올해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가 풍년을 맞고 있고 최근 수입 과일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하우스 감귤의 인기는 시들한데요. 출하 초기보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영농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. 최근 수확을 시작한 하우스 감귤 농가입니다. 11월부터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수확 시기를 6월 중하순으로 맞췄습니다. 여름철에 맛볼 수 있는 감귤로 각 농가의 가온 시기에 따라 4월 하순부터 9월까지도 수확됩니다. 최근 하우스 감귤 가격은 5kg에 2만 1,000원대 수준으로 5월 출하 초기 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아쉽긴 해요. 예, 저도 기대는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도 어떻게 그래도 예년 가격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서. 복숭아 등 다른 여름철 과일과 수입 과일에 밀려 감귤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 농가가 풍년을 맞아 가격도 많이 떨어진 편이어서 하우스 감귤이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육지부 복숭아 등 여름철 과일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입산 과일들이 대거 유통됨으로써 이 하우스 감귤을 찾는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다 보니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. 농업기술원은 하우스 감귤 수확기에 잘 익은 과일만 출하해 품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7월 기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착색이 늦어지지 않도록 온도를 낮춰주고 당도 향상과 부피가 방지를 위해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KSTV 뉴스 김수연입니다.